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또 통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부장님. 식사하셨나요? 아, 네, 저희도 이제 식사하고, 사실 오늘 이렇게 놀러 왔는데 이 집에 너무 집이 예쁘기도 하고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또 전문가의 또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어서 영상 통화를 좀 걸어 봤거든요. 네. 잘 받으세요,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네, 연락하시나 봐요. 통화는 네, 가끔 해도 네.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늦었지만 저희가 한몇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 집에 왔을 때 집이 정말 완성도가 너무 높을 정도로 멋있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한 3개월 정도라고 하시던데요, 선생님. 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이제 3개월 정도 그 짧은 기간 안에 하는 게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3개월 동안 이렇게 멋있는 집을 지셨는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뭐 에피소드가 좀 듣고 싶거든요. 근데 이 3개월 동안 이렇게 집을 짓는 게 가능하긴 한 건가요? 뭐 가능하니까 지었겠지만 그래도 너무 놀랐거든요. 이제 이 의뢰인의 요구 조건을 딱 충족해 주셨던 네. 거기도 하네요. 네네. 그때 저희가 집을 지을 당시에 그 오셨던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을 네네. 공사를 하는 그 과정들이 아,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팀들이 이렇게 따로 있으신데 그 팀들이 너무나 일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큰 회사에 맡기는 게 부장님 한바구음을 지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또 듣기로는 이제 이게 상업 공간과 또 주거 공간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업 공간은 콘크리트 골조고 또저 주거 공간은 목조 주택 골조로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두개 건물이 어쨌든 이 외장재라고 하나요? 자재가 다른데 이렇게 지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하이브리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거 환경이든 상업 환경이든 환경에 맞춰서 뭐 이런 자재 같은 것도 그거에 맞게 선택을 하면 다른 자재들의 이런
건물들도 합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네. 하이브리드 건물처럼 이렇게. 예, 예. 구조만 틀린 거지. 내부 마감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지 않지. 아, 구조는 틀리지만 내부 마감재는 네. 동일하게 네. 사용하신 거구나. 예, 외부 마감, 내부 마감 다 동일하겠다니까. 그런데 궁금한 게 사실 이제 상업 공간이랑 주거 공간이 합쳐져 있는 건물은 사실 많진 않잖아요. 이렇게 만드시 이렇게 이렇게 설계하시고 건축하시면서 뭐 주의해야 될 점이나 좀 어려웠던 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이 사업을 하시는 쪽으로 또 차량 구성이 건축을 하시는 거고 주거도 좀 하셔야 되다 보니까 또 건축주의 가장 좀 그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임대용을 건물이 아니라 직접 사업을 하시는 건물 사업의 그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가구라든지 배치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설계 반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 임대용 건물이라면 뭐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사업을 운영하실 때는 그 종목에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주거 역시도 가족 구성이라든지 그런 거 맞춰서 진행을 그 가장 중요한 건 뭐 시공도 중요하지만 설계가 그만큼 제일 중요하고요. 설계가 중요하군요. 설계가 먼저 기초가 되어 있어서 그거에 맞게 가구나 자재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하면 수월하게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을 합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설계할 때도 그래서 사장님하고는 많이 네. 이렇게 뭐 식탁 사이즈부터 몇 개를 배치할 건지 그쵸.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공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분한 좀 커뮤니케이션만 잘 되면 네. 공정적인 부분에서는 뭐 특별히 중요할 거는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간 하이브리드 신다고 신든다고 했을 때 네. 그럼 뭐 이렇게 뭐 컴퓨터 따로, 국주 따로 시공 설계 기능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그 공간을 이제 한 회사에서 개발로 하셔야 그래서 모든 하자라든지 이런 책임적인 소지를 네. 그러면 하자를 분리시켜 놓으면 서로 그 핑계를 댈 수가 있기 때문에 유입을 대비 시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하이브리드 같은 건물을 할 때는 이제 한 업체를 중점으로 같이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이런 충돌에서도 좀 보완도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통일되게 하는 거. 추후 사후 관리에 대한. 추후 사후 관리에서도 그렇네요. 그것도 진짜 팁이네요.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지금 우리 전문가분과 나눠봤는데 하이브리드 주택이라는 새로운 단어도 신기했지만 그렇게 만드실 때는 이제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후 관리까지 잘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 이제 사무소 부장님께서 직접 영상통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의뢰인 분과 네. 또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부장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부장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미리 설날 잘 보내세요.